안녕하세요, 홍용재입니다. 밤은 율자라고도 불리며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할 만큼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기록에 따르면 밤은 기를 북돋아주고 위장을 강하게 하며 정력을 보하고 사람의 식량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완전 영양식품입니다. 전문가들은 밤은 영양학적으로 이상적인 비율을 지니고 있어 매일 3알씩 챙겨 먹으면 건강 개선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강화. 밤에는 다른 경과에 비해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산화, 항노화 및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발생된 활성산소를 억제해 돌연변이 세포의 발생을 막아줍니다. 또 죽어가는 세포들을 되살려 멈춰있던 면역 기능들을 정상으로 되돌려주고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밤에 풍부한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미백 효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밤 조리법에 따른 비타민C 함량을 비교한 결과 생밤은 12mg, 군밤은 24mg, 찐밤은 61mg으로 찐밤에서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 비타민C 섭취량은 100mg으로 찐밤 2개만 섭취해도 하루 비타민C 함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장기능 개선. 따뜻한 성질을 지닌 밤은 위장기능을 촉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소화불량을 개선시켜줍니다. 밤을 구우면 과육이 한층 부드러워져 생밤보다 소화가 잘 되며 탄닌 성분이 풍부해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심할 때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장내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이뇨작용 개선. 신장의 과일이라고도 불리는 밤은 신장을 보호하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소변을 잘 보지 못해 하복부 팽만감이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들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빠르게 걸러내 소변과 함께 배출시켜줍니다. 이 효능 덕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느껴졌던 피로감이 말끔히 해소되며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혈관 질환 개선. 밤을 꾸준히 챙겨 먹을 경우 혈관 기능이 강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강원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밤 기능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밤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내에 축적되어 있는 중성지방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밤에 풍부한 성분들이 중성지방과 혈관에 달라붙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뼈 건강 강화. 탄수화물과 단백질, 칼슘, 무기질, 지방, 비타민 등 5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밤을 꾸준히 먹을 경우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을 줍니다. 또 노화가 진행되면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밤은 골밀도를 높여 갱년기 여성이나 노인들의 뼈를 강화시켜줍니다. 밤 섭취 방법 및 주의사항. 밤은 생으로 먹거나 쪄먹어도 좋고 구워서 군밤으로 먹는 등 취향에 따라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밤은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변비가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맘쯤이면 밤은 길거리 인기 간식이며 집마다 하나씩 있는 에어프라이기를 활용해 군밤을 만들어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마다 허기짐이 계속돼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계시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밤을 섭취하여 공복감을 달래보고 건강 개선에도 도움 얻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